오늘은 술 먹방이 아닌 소소하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가 본업인지 물어보시는데 뭐랄까 본업이 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할게요. 원래 저의 직업은 호떡을 파는 호떡 장수였어요. 그런데 작년 7월에 가게를 정리하고 현재 백수가 된 지 1년이 넘었네요. 이 한 영상으로 저의 이야기와 감정을 오롯이 전달해 드릴 수 없기에 그냥 포인트만 요약해서 얘기해 볼게요. 호떡 장사를 시작하기 전 이것저것 도전했다가 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낙망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보고자 시작했던 게 호떡이었어요. 2015년 12월 홍대에서 노점 장사부터 시작해 성신여대, 그리고 2018년 노점이 아닌 회기동 경희대 앞에서 나의 첫 매장 오픈, 그리고 2호점, 3호점까지. 본점은 없어졌지만 나머지 두 곳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저와는 다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요. 아, 길동점은 제 친구가 운영하고 있어서 바쁠 때 가끔 도와주러 나가곤 해요. 호떡가게 성호명은 제 어릴 적부터의 별명 양자를 따서 양자호떡이었어요. 참 단순하죠? 그 당시에는 열정과 의욕이 넘쳐나 백종원님처럼 나도 내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겨울에는 순수익 월 1,000만 원 이상씩 벌어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한번 나오기도 힘들다던 방송을 SNS에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KBS, MBC, SBS, 공중파 3사에 모두 방영되며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었죠. 하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던 가게를 갑자기 관둬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저 같아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고 벌이도 괜찮았는데 뜬금없이 폐업을 해버리니 말이죠. 특히나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호떡을 하고 나서 이제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도 바로 가족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괜히 걱정하실 거 아니까. 한 두 달쯤 지나고 나니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 넌 원래 알아서 잘했으니까. 그래 좀 쉬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말씀하셨지만 걱정하시는 표정과 눈빛은 숨기지 못하셨어요. 아, 가게를 관둔 이유요? 그냥 짧게 그 이유에 대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재미가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몇몇 친구들은 야, 그래도 아깝다. 그 정도 벌면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 매일 아침 가게를 나가는 게 두려웠고 심지어 출근길에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었죠. 그러면 합당하게 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니 그냥 쉬는 것보다 마음이 더 불편하니까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게 점점 마음이 떠나다 보니 오는 손님들이 반갑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불친절이 나오게 되고 참 초심을 많이 잃었죠. 그냥 그때는 호떡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호떡이 저한테는 참 은인이고 고마운 녀석인데 말이죠. 이런 게 쌓이다 보니 결국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와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 가게를 접은 거에 대해서 아깝다거나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나름 7년 동안 짧고 굵게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철거 하루 전날 가게에 나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죠. 노점부터 시작해 그동안 혼자 일궈오며 고생했던 것들과 좋은 손님들과의 추억들, 반면 다투기도 했던 손님들까지 등등 장사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유 모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주방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말이죠. 바보.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떡 사업을 관두고 좀 더 나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는데 그렇죠. 내 능력 부족인 거죠 뭐. 참 저의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를 하고자 하면 바로 시작해버리는 추진력인데, 이런 추진력으로 잘된 점도 많지만 반면 실패도 참 많이 하네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더 나이 들면 못한다. 그렇게 혼술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와, 혼술 유튜브를 한 지도 벌써 8개월이나 지났네요. 악플도 많이 달리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에 감사하며 즐기고 있답니다. 혼술 컨텐츠가 대부분 주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가끔 이런 다양한 영상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이런 영상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재미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맛있게 만나요. 치얼스.